안녕하세요.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는데요. 예. 혹시 이산에 예. 지금 뭐 대물 캐러 가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던데 혹시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 이분들은 대물하고는 우리인데. 대물만을 찾아 떠난다. 이산이 임재찬 부부. 뭐가 10년 미만짜리는 안 캐고 10년이 넘은 거 독활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쌍뚜로. 예로부터 관절과 신경통 완화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독활. 일명 땅두릅이라 불리며 일반 두릅과 달리 뿌리를 약재로 사용한다는데요. 엄청 커. 어머. 현재 장마비가 지나간 산속 곳곳에 도사리는 돌발상. 허나 포기는 없다. 부부가 찾아낸 대물 독활의 정체는? 우와. 어우, 20kg 훨씬 넘죠. 원래 100만 원 좀 넘겠죠? 이런 대물 만나기가 쉽진 않죠. 뭐야? 약 20kg 독화를 찾아서 대물을 찾는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와. 고된 산행길에서도 100m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들. 결혼하신 지는 그러면 얼마나 되세요? 눈썹이. 지금 14년 됐죠? 남자를 신혼이에요? 신혼이에요? 신혼이시네. 정착하려고 14년이면 내려왔다가 뭐. 어디 만나봐도 만나가지고 행운 오던 거죠. 어머니는 그러면 원래 산 타는 거 좋아하셨어요? 저는 등산도 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산이라는 사람 만나서 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그렇죠. 산에 와서 아버님 뭐 하세요? 아버님! 바다에서 뭘 찾고 계시는데요? 뭔데요? 산삼? 뭐지? 뭐가 되게 많은데요? 삼주삭이라는 거야. 근데 몰래 캐줄라고. 아이고. 약초 채취 경력 30여 년 남편. 아내 몰래 준비하는 서프라이즈 선물 역시 약초입니다. 부부에게 삽주는 조금 특별한 약초라는데요. 삽주. 아이고, 알땡 좋다, 이거. 뭐야? 처음으로 이것도? 이게 부인병에 좋아요. 집사람 이제 늦게 결혼하다가 또 이제 임신을 37에 했거든. 캐서 매긴 것보다 매 수천 뿌린 될 거야 아마. 동의보감에서도 산모들의 기력을 보강해준다고 알려진 진짜? 삽주.